네, 제4회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평창에서 개최됩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린 다시 하겠습니다. 제4회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강원도에서 개최됩니다. 내일부터 2월 1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79개국 1,8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서 15개 종목에서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유럽이 아닌 아시아에서 열리는 첫 번째 대회로 올림픽 인프라와 개최 경험이 접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회 조직위원회와 강원도를 비롯한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지난 잼버리 파행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위와 강원도는 한파와 식중독 대책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때 빛나는 우리라는 슬로건처럼 세계 청소년들이 함께 우정을 나누고 평화를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대회를 통해 K-POP과 K-푸드 등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세계 문화와 교류하는 문화올림픽이 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으로 대회 관람은 물론 아름다운 강원도의 겨울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최대 불안 요인은 뭘까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주가 지수 코스피는 급락해 시가총액 46조가 증발됐습니다. 환율도 급등했습니다. 새해 들어 우리나라 증시는 급락을 거듭하면서 G20 국가 중 등락률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 등 총선용 정책을 쏟아내도 역효과만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입니다. 한국 기업과 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첫 번째는 남북관계 등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 및 시장 신뢰에 영향을 주는 법치와 부정부패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직된 노사관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최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의 퇴행으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의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법안에 습관적인 거부권 행사, 그리고 본인과 부인, 처가의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해선 수사, 특검, 처벌을 모두 막으려는 행태로 법치에 대한 신뢰도 저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를 악망하면서 노사, 노정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어 산업 현장의 안정성도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KT, 포스코 등 외국인 지분이 절반 가까이인 기업 인사에 개입하는 등 관치 경제로 회귀하여 시장 경제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불공정하고 부정부패가 용인되면 정부가 시장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나라의 경제는 저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의 행태가 가장 큰 문제임에도 계속된 무책임한 언행과 정책,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 경제 리스크 해소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미 해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정부의 기업 인사 개입, 법치를 훼손하는 사면권 남용이 한국 경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겠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 상황을 예언하듯이 한국 정부가 포스코 지배구조에 간섭하려는 시도는 40%의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부동산 PF 부실 가능성과 가계와 기업 대출 관련 리스크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매우 비상한 시기에 대통령이 최대 경제 리스크가 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대통령실 참모들과 여당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를 방치하고 그저 그 앞에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한국 경제를 망치게 된 공범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말씀을 할수록 국민은 혼란스럽고 시장은 얼어붙고 해외로부터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간에는 너무 앞뒤가 맞지 않고 비상식적이라서 도대체 대통령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거라는 평가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중구난방식 감세 발언이나 관치로 시장 불안을 키우고 나라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그리고 이 정부가 상식적인 그리고 지극히 이성적인 수준의 발표를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세사기특별법 1월 국회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을 실질적 피해구제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토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나 정부 여당 반대로 그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무능과 무책임 속에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전세사기 등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4조 3,347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3.7배 폭증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여당은 여전히 전세사기 문제를 사적 거래로 치부하면서 국가의 기본 책무인 주거권 보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발표를 했고 이 중 일부에 전세사기 문제 대책을 포함을 했습니다. 주택 보유자와 투자자를 위한 선거형 경기 부양책 발표에 전세사기 부분을 일부 끼워넣은 것부터 윤석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얼마나 가볍게 대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기존 대책의 재탕에 불과해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LH가 먼저 전세사기 주택을 사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협의 매수 방안이 제시됐으나 임차인 외 채권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해 대부분 권리관계가 복잡한 현실에는 아무 쓸모없는 방안입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 여당은 이를 외면하면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발목만 잡고 있습니다. 정쟁만 하면서 민생 외면하는 정치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면담 요청을 피해 다니고 있는데 선민 후사 이야기한 것이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혐오만 부추기고 야당에 대한 공격으로 반사이익 얻으려는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십시오. 국민의 삶이 비상한데 대통령과 정부에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면서 민생파탄 공범을 자처하는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 그리고 국민에 도움이 안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라면 전세사기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서야 하고 대통령과 정부를 설득해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한 위원장과의 상견례에서 이미 전세사기 특별법과 이태원 창사 특별법에 협력하자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1월 임시국회를 정쟁, 거부, 혐오로 먹칠하지 말고 전세사기 특별법 그리고 이태원 특별법 등을 철회해서 상생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한동훈 위원장의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